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사장님. 이 점검한 내용 제가 한번 쫙 불러드려 볼게요. 미션 오일 이런 건 다 양호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 차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차량이라 좀 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에쿠스 JS350 며칠 전 이 차량이 입고가 되던 날 상품화 과정 없이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저희 구독자님, 경북 의령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바로 계약을 해주셨고요. 외관 상품, 보수 도장을 비롯해서 소모품 점검과 그리고 소모품 교환, 하부 점검은 차가 입고되던 날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. 자, 최종 이제 상품이 끝나고 나서 이제 탁송 출발하기 전 한 번 더 출고하는 과정 그리고 상품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카메라를 한번 켜게 되었고요. 광택까지 블링블링하게 마무리가 된 만큼 상당히 깨끗하죠. 라이트 부분, 범퍼 부분, 제가 이 상품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절대 원가를 아끼지 않습니다. 특히나 이 차는 대형차죠. 광이 생명인 차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썼고요. 그리고 먼저 선 계약을 해주신 구독자님, 구독자님께 조금 더 보답을 하고자 제가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상품을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. 자, 타이어 상태도 90% 이상 정말 이 신품급에 가까운 이 타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사이드미러와 도어 모두 깨끗합니다. 뒷타이어 역시도 90% 이상 잔존율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트렁크, 범퍼, 하단 부분 모두 깔끔하게 상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자, 정말 깨끗하죠? 어떻게 해서 이 차가 15년 된 차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 의령에 사시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구독자님, 제가 좀 더 이 감사함을 표하고자 신경을 써서 상품을 만들었던 만큼 안전하게 잘 타시길 바라겠고요. 자,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하고 통화를 한번, 이제 마지막 과정인 통화를 한번 해야 됩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님께 마지막 출발하기 전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리 한번 쭉 비춰주세요. 네. 상당히 깨끗합니다. 탁송 가기 전 제가 연료까지 채워서 서비스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구독자님, 자,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사장님. 네, 한 20, 30분 후면 이제 차 출발할 것 같고요. 예. 이제 제가 우리 이 점검한 내용 제가 한번 쫙 불러드려 볼게요. 지금 영상에도 이제 나왔을 건데 엔진 오일 일단 교환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필터까지 같이 교환했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했습니다. 그리고 등속 조인트가 이 차가 고무부트에서 터져 있었어요. 고무부트까지 양쪽, 앞쪽, 양쪽 다 이렇게 교환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냉각수, 미션 오일 이런 건 다 양호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제 받으시는 대로 점검 없이 바로 타시면 되게끔 그렇게 다 완료해서 이제 30분 후에 출발 예정입니다. 네. 등속 조인트는 그런 거 다? 네. 앞에 두 개 다 교환했습니다. 네, 다 교환했습니다. 잊어버리고 타시면 돼요. 등속 조인트는 뭐 엔진 오일처럼 자주 교환하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교환하면 몇만 킬로는 탈 수 있는 거니까 쭉 그렇게 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마 도착 전에 우리 기사분이 연락 한번 드릴 거예요, 사장님. 그때 연락 한번 받으셨다가 이제 차 인수 잘 우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통화를 완료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
좀 있으면 택송 기사분이 도착을 하니까 오실 동안 연료를 조금 채워놓고 차량 탁송 출발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는 이 소모품 점검과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. 모두 교환을 한 만큼 의령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안심하시고 귀찮게 번거롭게 뭘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타시면 되도록 깔끔하게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차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차량이라 좀 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의령 구독자님 안전운전 하시고,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